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수요일 밤 호치민의 분기행 거리인데요. 자, 여기 쪽은 여기 중앙시장 센트럴 마켓에 있는 그쪽 앞입니다. 공원 쪽이고요. 여기 앞에 이 반미가 아주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. 반미가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반미 맛있습니다. 여기가 반미가 스페셜 큰 것이 삼완동인데 아주 맛있습니다.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보는데요. 저도 이쪽 골목은 불비엔을 와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이 골목이 뭐 서양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. 서양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. 지금 시각은 수요일 밤 한 8시쯤 됐는데요. 서양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쪽 골목들은 많이들 잘 안 다니는데 이런 골목들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외국인들이 많습니다. 오, 팝 술집대에도 뭐 사람들이 많고요. 한번 쭉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대로 서양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요 앞으로 한번 저기 VBN 거리까지만 한번 쭉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저 앞에 도전이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이죠. 한번 오늘은 초저녁의 모습은 어떤지, 평일날 수요일이 사람이 가장 없는 날이죠. 없는 날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, 이제 VBN 거리입니다. 입구 쪽에는 뭐 역시 사람이 많이 없죠. 안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뭐 공유비에는 완전히 일단 식당, 해산물 식당이 되어있네요. 저 앞이 예전에는 저기 상징물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광고판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자, 이 분위기인 거리는 주말에만 이제 그 차량을 통제해서 걷는 거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평일날에 이렇게 오토바이나 차들이 통행이 가능합니다. 자, 지금 뭐 원래 이 거리가 12시 돼야 활기가 있는데 오늘 초저녁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역시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음악은 뭐 벌써부터 시끄럽고 여기는 뭐 갑자기 외국 사람들 밴드가 들어왔네요. 없었는데
전에 없던 모습이네요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문 닫고 영업을 하더니 다시 다 문 열고도 영업합니다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 다 닫고 영업했는데 다 열었어요. 아, 서양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여요. 인도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. 지나가는데 마사지 하라고 잡아요. 알았더니 감사합니다. 다시 예전에 다 나왔다가 옷을 얌전히 입고 나와 춤을 추네요. 예전에 한 번. 한번 볼까요? 예전하고 달리 옷이 얌전해졌어요. 아, 밤에 들어가면 이제 좀 화려해지겠지만 밖에 나와서 뭔가 좀 단속이 있었나 봅니다. 여기도 뭐 생겼네. 여기도 뭐 생겼네요. 초저녁의 모습 잠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저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끝에 사람 많네요. 끝에 쪽에도. 자, 오늘 VBN의 모습은 초저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